사고 났으면 분명히 같이 있었을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우선 안으로 들어가세요. 잠깐만요. 아, 회장님. 우리 연하는요. 예? 내 면도에서 거의 같이 있었어요. 너 못 봤니? 걔는요. 우리 아들 똥 들어갈 때도 붙어 있는 애예요. 사고 났으면 분명히 같이 있었을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살아있었대요. 그 차가운 시멘바닥에 끼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날 찾았을 거야. 그걸 생각하면 당신들이 나라면 어떻게 할 거요? 말해봐요. 아이고, 우리 불쌍한 분이. 죄송합니다. 배가 지나가도 물길에 흔적을 남기는데 그 마음 안다면은 거짓말이죠. 어머니. 왜? 나도 입보태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니? 제가 대신 죽어서 아드님이 살아온다면 그렇게 하겠어요. 그런데요, 굳이 흉측한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. 흉측이요? 그리고 수지가 맞아야죠. 할머니 살 만큼 살았잖아. 아, 돈 때문이네. 어머니. 초상집에 와서 못하는 말이 없어, 진짜. 이거 보세요, 어르신. 우리 돈 많아요. 당신들 덕분에 보험금만 수억이에요. 내 머리로는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네요. 뭐요? 자가 씨가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부산에서 구매했던 내역이 있더라고요. 아이, 근데 그 눈에는 뭘 붙이신 거예요? 위험해지라! 어떻게 할까요? 제가 도와드릴까요? 처치할까요? 말로 해주세요, 의원님. 죽여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.
했는데. 예. 맞으면 미치겠네. 날짜가 내 납치되기 세네 날 전이니까. 하츠기나 사기치고 뭐하면 가나 새끼들. 연락 줘. 어야매. 얼마해? 사는데 어딘도? 사는데 왜? 그거 아오? 칼로 긁은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이 입주둥아리는 아니대요. 말해봐. 왜? 찾아오게? 그냥 이 막혔어. 이분 아이디어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